슈퍼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에 겼어요, 리사. 오늘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달달한 초코였길래 라이크를 해보았답니다. 군침이 하나도 안 도는데요? 귀요미 모모코님 안녕하세요. 아,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다른 분들도 똑같이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착각을 했었네요. 그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뭐 정정까지야 됐고요. 빨리 실시간이나 진행하시죠. 에, 아, 네. 슈퍼님은 시청자분들 닉네임을 한 분 한 분 다 불러줘서 너무 좋아요. 기대 기대. 감사합니다. 응? 실망. 항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써드 실련지는 모르겠지만 주제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빙그리님 안녕하세요. 물론이죠. 제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자분들의 추천 주제로만 만들어지는 영상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버전입니다. 네? 주제가 주제인 버전이요? 그게 뭐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제 주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기 내일 써드린다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 어제 아리가 1억인 반지까지 주고 엄청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것 같아. 조금 아리랑 친해질 수 있어? 지유 안녕. 하하하. 그니까 어제 영상에서 아리가 지뽀한테 우정템으로 1억짜리 블루 다이아몬드 반지 좀 받은 말하는 거구나. 근데 어쩌지? 그 다음에 꿈이었다고 말했었는데. 암튼 알겠어. 비록 꿈이긴 했지만 앞으로는 아리랑 조금 더 친하게 지내는 컨셉으로 나가볼게. 어 잠깐, 아리가 차가워진 버전? 히프티버님이 추천해주신 저 버전도 재밌겠는걸? 그래, 일단 아리한테 놀자고 해보고 반응을 살펴보자. 정아리 정아리 정아리. 나 불렀어? 심심하기도 하고 갑자기 아리 니가 생각이 나서 너 뭐하나 하고 불러봤지. 나 뭐하냐고? 나 지금 춤추고 있는데 너는 한 개 한 개 보거나? 좋겠다. 미안한데 중요한 일 아닌 것 같으니까 그만 나가볼게. 저기 뭐야, 아리가 다시 예전처럼 새침해지고 차가워졌잖아. 그 역시나 아리와는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사이인가 보다. 아 맞다, 어제 뽀뽀가 호떡이랑만 그날 타러 갔다고 호빵이가 많이 화났었던데 어떻게 되었냐고 뽀뽀한테 물어봐야겠다. 야 김뽀뽀. 어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뽀뽀 와 있었는데. 야 김뽀뽀, 집고 언니한테 잠깐 이리 와봐. 뭐야 왜 아무 말도 없지? 여기 엄마 혹시 뽀뽀 어딨는지 아세요? 밖에 안 나갔죠? 뽀뽀 아까 보니까 뽀뽀가 방에 들어가는 것 같던데 한번 찾아보렴. 네? 정말요? 에휴 내가 못 살아. 또 토신이랑 뽀뽀 놀래켜주려고 가방에 숨어있는구만. 쯔쯔 언제 처리될란지. 근데 어느 가방에 들어갔어요? 엥? 어느 가방이냐니 갑자기 웬 가방? 아 아니 아까 엄마가 뽀뽀 가방에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난 뽀뽀가 방에 들어갔다고 말했었는데? 뽀뽀가 방에 창업해 완료. 아하하 알겠습니다. 제가 귀가 잘못되었는지 또 이상하게 알아들었네요. 근데 엄마 아까부터 주방에서 뭐 하시고 계세요? 뭐하긴 저녁 준비하고 있지. 저녁 준비하신다면 오늘 또 김치볶음밥일 텐데. 근데 김치가 안 보이는데요? 김치가 안 보이는 게 당연하지. 왜냐면 오늘은 엄마도 집에서 밥 안 하고 시켜 먹을 테니까. 어허허허. 헐 뭐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은 시켜 먹는다는 말씀이세요? 야호 신난다. 이게 얼마만이야. 오늘 뭐 시켜주실 건데요? 짜장, 짬뽕, 마라탕, 아님 치킨? 아니 떡꼬치. 오늘 저녁은 떡꼬치를 시켜 먹을 거란다. 에? 뭐라고요? 저녁에 떡꼬치를 시켜주신다고요? 너무 좋아 기절. 저녁으로 떡꼬치 먹고 와서 기분이가 좋은 찌뿌입니다. 찌뿌야 뭐해? 아 봉구다. 봉구야 뭐하긴. 원래도 봉구 네 생각하면서 실시간 켜고 있었지. 봉구 너는? 아하하 나도 역시 찌뿌 네 생각이 났으니까 지금 네 실시간에 들어온 거겠지? 으헤헤 역시나 우린 누가 뭐래도 천생연분이라니까. 아 맞다 찌뿌야, 너 혹시 오늘 저녁 시간되면 같이 영화 보러 갈래? 영화? 우와 영화 당연히 좋지. 근데 지금 이 저녁에 끝나면 너무 늦은 밤 아닌가? 그냥 내 학교 끝나고 보러 가는 건 어때? 아 그게 표가 원이 저녁 표라서 취소가 안 된다네. 사실은 형이랑 같이 보러 가기로 했는데 형이 갑자기 배탈이 나는 바람에. 알겠어 그럼 다른 애한테 물어볼게.
뭐? 다 다르네? 설마 정아리는 아니겠지? 아니지, 봉근의 엄마랑 아리나 엄마랑 친하시다고 했으니까 연락해서 다 같이 보러 갈지도 몰라. 알겠어, 지금 가자. 나 어린 저녁 시간 많아. 우와, 신난다. 알겠어. 아, 그리고 여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 엄마가 마중남아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늦게 끝나도 괜찮을 거야. 그렇구나. 알겠어. 그럼 지금 지프광장으로 나가면 되지? 응, 지프광장에 있는 지프시네마에서 볼 거거든. 아, 맞다. 근데 영화 제목이 뭐야? 뿌리메탈? 아니, 스파이더우먼? 아니, 새로 개봉한 미션 파서블이야. 엄청 스릴 때. 우와, 나 그거 한 달 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잠만, 근데 그게 벌써 개봉했다고? 난 이번 주 토요일인 줄 알았는데. 일단 알겠어. 엄청 기대된다. 그럼 이따 봐. 뭐야, 여기야, 여기. 봉구야. 다행히 너네 엄마가 이따 영화 끝나고 데려다 주신다고 말씀드리니까 엄마가 허락해 주셨어. 어, 근데 극장에 사람들이 왜 하나도 없지? 우리가 늦은 건가? 봉구야, 상영 시간이 몇 시야? 어, 잠만. 어, 여기 있다. 7월 5일 저녁 7시 39분 상영인데? 7시 39분? 깍! 야, 지금이 7시 39분이야. 광고하고 있을 테니까 일단 늦진 않았을 거야. 일단 빨리 뛰자. 지뽀야, 잠깐만. 여기 입구에 극장 이용한 날에 꼭 읽고 들어가라는데? 어, 그래? 지포시네마 이용객 책상.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포시네마를 이용해주신 고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고. 모든 손님들께서는 다음 이용객 책상을 꼭 숙지하시어 안전하시고 즐거운 영화 관람을 되시길 바랍니다. 1. 저희 영화관의 주차장은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실 손님께서는 반드시 12시 전에 차량을 빼주셔야 합니다. 2. 저희 극장에서는 모든 음식물 반입 금지입니다. 하지만 영화 상영 중 가끔 빈자리에서 퍽퍽 씹는 소리나 음료수 빠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영화 상영 중간에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오른쪽 비상구문을 이용하여 다녀오셔야 합니다. 가끔 왼쪽 비상구문을 이용하셨다가 영영 못 돌아오신 분들이 계셨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 영화가 끝난 후 반드시 빨간불이 켜지고 나서 4분 후에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 영화관 출구에 빨간 모자를 쓴 저희 직원이 3D 안경을 반납하라고 하면 가방을 뒤집어 난 3D 안경을 훔쳐가지 않았어 라고 외친 후 뒤로 세 걸음, 오른쪽 옆으로 네 걸음, 그리고 뒤를 돌아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1, 2, 3을 외친 후에 앞에 있는 문을 향해 뛰어가십시오. 그럼 모두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저기 봉구야, 우리 그냥 영화 보지 말까? 그럴까? 우리 그냥 내일 낮에 다시 보러 오자. 이 편은 아까워도 할 수 없지 뭐.